국민 건강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률이 낮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는 긍정적인 역할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고 또 대책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주권심의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문제 짚어주실 정준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실손의료보험의 장단점. 먼저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입돼 있나요? 예, 2017년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 21개 그 손보사에 가입된 그 총 그 가입자 수가 한 3,400만 건이 지금 되고 있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그 인구가 지금 5,500만, 예. 5,100만 기준으로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한 66% 정도 그 가입돼 있다라고 보여야 되고, 이는 우리나라 인구 3명당 2명이 그 실손의료보험, 네, 가입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그 경제적인 부담을 그 감경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가입하는 뭐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 그 앞으로 그 행복한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거 보험을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사실 없어서는 안 될 보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실손의료보험을 두 군데 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태껏 혜택을 거의 못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청구할 때도 어렵고 또 보험료 분쟁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전화를 걸어서 뭐 얼마 이하는 안 되고 뭐 또 입원도 며칠 이상부터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던져버리고, 그래도 혹시 큰 병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또 대비해서는 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래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사실상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3명 중 2명이 가입을 네. 지금 해 있다고 이제 말씀 아까 하셨는데, 가입을 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사실상 의료 문제에 있어서 무상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고 의료사고가 네. 발생을 했을 때는 부지급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항의를 하시는 가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약관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부지급하는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비자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럼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일단 보험약관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약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보험료가 지급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우리나라 그 보험약관이 그 일반 그 보험 소비자들이 그 이해하고 그 알기 쉽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일반 그 보험 소비자들이 그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그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보험 약관을 보면은 보험이 보험 용어라든가 보험이 사실은 의료 관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향 용어라든가 예. 법률 용어라든가 뭐 검사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또 보험 소비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떤 상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예. 거기서 이제 지급과 부지급이 발생하는데 예. 문제는 또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보험 약관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보니까 보험 약관에 보험회사에서 약 분리한 거는 단서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단도정이 다 들어있고, 아. 소비자들한테 그 유리한 부분에는, 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뭐, 상해 사고, 뭐, 상해 범위, 또 그 어떤 그 이상의 범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 범위를 갖다가 한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단도조항. 아.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도 명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약관에는. 예. 예.
그 부분을 해줘야지 소비자들이 그나마 그 약관이라도 읽어보고 그 부분에도 아, 내가 어떤 질병인데 그 약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적용이 되는구나 해서 청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관에 상세하게 명시가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은 모르고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급이라는 아니면 일부 지급이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분쟁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가장 크게 날벼락같이 받아들이시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암 치료 부분인데요. 예. 그 직접 치료하고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부분이 2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새로운 환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치료를 하다가 요양병으로 전원을 이제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암 치료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술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나서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부가 되게 되는데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전원 권유를 받아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겼더니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혜택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환자들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그래서 요양병원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혜택을 달라 이런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암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양병원 그 비직접 치료에 대해서도 별개의 상품을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가입을 할 때는 그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거기까지 이제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는데 네. 별도의 상품을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 버리면 이제 그때 가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암 환자니까. 본인 부담을 다 하셔야 되죠. 예. 아니 근데 보험 약관에 불합리한 조건이 이렇게 포함돼 있으면 뭐 예. 이걸 소비자들이 이제 가입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의 약관들이 왜 아직도 존재할 수 있죠? 이게 소비자 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계속적으로 했죠. 했고 이제 문제는 예.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보험에 그 실손 의료 보험하고 보통 이제 암 일반 그 이제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게 있고 보통의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네. 보험이 있고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이제 의료 관계에서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실 보험에서는 일반 그 손실 의료 보험, 실손 의료 보험 다 같은 용어인데 네.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생보사에서는 이제 그 보통 약관이라든가 이제 특별 약관에서 이제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손실 의료 보험에서 그러니까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그 손실 의료 보험을 보면은 이 특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회사는 특약이 56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도 그거 특약 다 몰라요. 그렇겠죠. 모르고서 판매하는 거고 그 중요한 부분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설명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56개 특약을 다 가입하면 돈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비싸는 거. 그게 이제 그 보험회사의 상술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안 되는, 보통 약관에는 기본적인 조금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특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특약을 하나 가입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입을 안 하면은 나는 보장을 또 못 받는 경우이고.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특약을 통합을 해라. 비슷한 것끼리. 예. 예.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보험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약관의 어떤 질병이 봤을 경우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된다, 약관을. 뭐 약관 용어가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은 뒤에 두더라도 이 약관 특약이라든가 보통 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도 개정을 해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고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개정을 해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하고 할지는 아직은 이제 또 미지수죠. 사실은 제가 실손 의료 보험을 두 개를 가입했는데 예. 하나는 전화 마케팅을 통해서 예. 가입을 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예. 거기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가입을 했어요. 예. 대개 근데 저랑 비슷할 거예요. 예. 직접 아마 실손 의료 보험 정도는 이제 뭐 보험 중개사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약관을 미리 안 보여주잖아요. 다. 안 보여주죠. 간략하게 이제 요약돼 있는 예. 그런 뭐 한 장짜리 예. 이 정도만 보여주잖아요. 예. 전화 같은 경우에서 좀 요구하면은 약관을 다 보여줄 수 없고 다만 요약된 거 뭐 예.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제 뭐 자기네들은 그래요. 보름 안에 해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딱 날라온 거 보면 책에 한 권이에요. 예. 그걸
다 언제 다 읽어보고 그 이렇게 약관이 두꺼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약관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상품을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경우가 인터넷 판매, 설계사를 통한 예.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은행에서 그 손실보험사 은행과의 이제 관계에서 판매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관을 보면 그 보험사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보험사 약관을 찾아보는 것도 어려운 경우이고 예. 그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예. 올려놨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 찾아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약관을 보고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보험 계약을 해야지 예. 계약한 이후에 15일 이내에 이거는 뭐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 보험 계약만 무조건 해놓고 자기네들은 건수를 잡고 거기에서 무슨 수당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데 예, 거기서 손실을 보는 건 보험 소비자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 내가 약관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계약 취소하든 취약 취소 사유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인데 지금도 그런 구조 하에서 보험 상품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한 이후에 내가 어떤 그 이후에 질병이라든가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는 건 소비자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조도 개선을 해야 될 점에 지금 한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한 권짜리가 나와가지고 예. 뭐 읽다 보면은 뭐 말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진짜 다 일일이 대조해서 찾아가서 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빠뜨렸던 게 나중에 화근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참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단 말이라도 좀 쉽게 써놓는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젊었을 때 실손 보험 약관 이제 보험을 두 가지 정도 들어보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두꺼운 책을 제가 변호사이지만 예. 끝까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이 내용도 방대하고 예. 용어도 어렵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예. 이제 보통 약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용어를 쓰고 예. 특별 약관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 약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가지가 넘는 약관 중에서 본인이 선택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사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50가지 약관을 다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어나 설명 의무를 결국에는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은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그 소비자분들이 알기 쉽게 체크리스트를 한 장짜리 두 장짜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배포를 하자. 이런 예.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예. 아니, 근데 이 지급 범위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준 때문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관혈적 수술이냐 아니냐를 예. 가지고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당신이 관혈적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걸 여기다 다시 적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발칵 화를 내더라고요. 이 보험 설계사가 누구고 이 사람 누군데 도대체 수술하면 다 피를 보는 것이 관혈적 수술이라고 하는 걸 적어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면서 진단서 때문에 실갱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네들만이 알고 자기네들끼리만 유리한 그런 기준을 계속 쓰고 있는 걸까요? 그 기준이라는 게 소비자분들이 그 입장에서 이제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혈적 수술이라는 이런 용어는 어떤 보험사도 다 통용해서 쓰고 있는 예. 용어입니다. 근데 설명 같은 상품과 같은 용어지만은 설명을 하시는 설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천차만별적인 상황이 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근데 그러면 이게 내가 암이 걸렸을 때 100% 이게 다 치료가 된다는 겁니까? 보장이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설계사분들은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막상 지급 청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관혈적 치료의 수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명과 동일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지 예.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할 만한 대책이 이제 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무슨 악성 종양, 양성 종양, 뭐 또 경계성 종양 이런 게 다 많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돈도 그렇죠. 안 어떤 땐 뭐 반만 주고 뭐 어떨 땐 다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안 주고. 그게 종양이라는 게 피부 조직에 덩어리가 네. 생긴 게 있는데 이제 악성이다, 양성이다 그래서 이제 악성은 암이고 양성은 네. 이제 그게 암이고 발전하는 네. 건데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보험을 보면은 보통 그 암보험상에서 문제점이 가장 되는 게 뭐냐면은 용어 중에 지급 사유 중에 용어 중에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그 치료의 범위 예. 이게 가장 문제점이 되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아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떼낸다 그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 내가 어떤 그 간암이라든가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 간암에서 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옆에 있는 동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암이 어떻게 재발했을 경우도 있고 참. 암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당연하죠. 그럼 이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네.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분쟁이 날 텐데 어떤 네. 조정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인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어떤 뭐 효과가 없고 네.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다 아유. 보니까 암 발생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당하죠. 보험료 가입하고도 보험료도 또 못 받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2중, 3중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지금 그 보험 가입해가지고 겪고 있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적금 들어오는 게 낫지. 보험은 뭐, 오히려 저 돈을 갖다 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몇몇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지급해 한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전문의가 아닐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갖고 특진 신청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전문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소견서를 받으러 찾아가는 게 이게 불법 아닙니까? 그 이제 보험사에서 그 선정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네. 하면은 보통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된 전문의들은 이미 보험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 의사분들일 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무턱대고 제가 직접적으로 진단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했는데 환자가 예. 찾아와가지고 이런 보험금 지급 청구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소견서를 써달라라고 예.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걸 제가 왜 그럴 의무가 있느냐. 예. 제가 굳이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예. 답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그 진단서하고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 의사의 그 의견만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책임지지도 않고 그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견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소견서라는 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위법상은 아니지만은 예. 가장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이 소견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금 치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위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뭐 수술 받고 치료 받았다 그래도 어떤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난 돈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보통 암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면서 정밀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뭐 입원을 하고 통원을 하고 그런 네. 절차인데 그러다 보면 그때 그 우리 주치의가 있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그렇죠. 치료했던 그러면 이 사람이 암 진단이라는 C 코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진단에 의해 가지고 보험사는 암 진단이라는 그 결정을 내려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지 마땅한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거는 완전히 배제를 하고 무시를 하고 별도의 자기네들 그 보험사들 예, 병원에 가서 보험사들이 그 요구하는 그 병원의 임상의에 의한 예. 별도의 조직 검사를 거쳐야만이 그것도 진단일이 아니고 그 진단 보고서의 결과일에 그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 그 기간이 또 상당한 거죠. 그렇겠네요. 예. 또 거기서도 또 보험 소비자들은 또 손실을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실손보험 때문에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이제 보험 약관에서 기준한 것보다 돈을 더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여러 군데에서 자기는 이렇게 돈을 갖다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경우인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뭐 그러면 보험사가 손해 볼 일을 할 일이 없는데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신 분들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예. 그렇지 않는 분들한테 보장성이 아니라 소멸성으로 이제 예. 소멸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청구를 했다. 그런데 예.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잉 진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용어로는 위험 손해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보험금을 납부한 것보다
20%에서 30% 정도 상당의 과잉 그 보험금 지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납부한 보험금에 비해서는 20%에서 30% 정도 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남는 양사다. 이제 시험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험사에서는 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별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사실 크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분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다행히 여러 지급 조건에 안에 딱 들어가서 보장을 받을 때는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네. 그분 한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럴 수가 있지만 다른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걷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 몰아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보험사가 손해보는 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하고 또 보험사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가령 보험사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털리는 경우 네. 이게 솔직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어떤 의사 하나와 또 그 이 보험계에 굉장히 잘 밝은 사람이 있으면 실손보험은 얼마든지 더 빼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문제는 뭐냐면 보험 소비자한테도 약간은 문제점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 쪽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보험사가 한 122%다. 네. 보통 이제 100%야지 정상인데 22%가 지금 더 나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보험 소비자들은 내가 보험료를 한 달에 뭐 7, 8만 원, 5, 6만 원 내고 나면 이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치 그 자기 자신이 치료도 좀 안 해도 될 부분, 조금 더 해도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건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병원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서도 요새 이제 병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뭐 병원도 좀 중소병원들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뭐 무조건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비급여건 급여건 하다 보면 뭐 90% 이상이 다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일반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된 그 환자들은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치료를 다 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러면 개선책 짧게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네. 개선하면 될까? 일단은 개선책은 그 보험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국민 그 의료공단이라는 이런 네. 부분에서 의료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감시. 예.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예. 해야 될 게. 예.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가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꺼운 예. 약관을 다 읽어볼 수 없고 파악할 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요약서 위주로 의존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약서가 결국엔 개선이 되고 쉬운 용어고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100명의 그 설계사들이 동일한 설명을 하고 동일하게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같은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도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예. 그 단순한 요약서, 그리고 알기 쉬운 요약서, 간명한 요약서, 그리고 예. 체크드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위주에서 설명이 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보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하면 그 보험 상품을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제3의 공간이라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님 또 정준호 변호사님 모시고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